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내분의 강요에 의해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해줄 수가 없다. 내 마음을 상담는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 맞아. 이상해지고 있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얘기를 딱 던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부부라는 거. 과연 탱고 부부가 진짜 부부일지 가짜 부부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나게 놀아보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장소가 숨지도 않고 나왔네. 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노는 손 모에 박수 맞춰! 그렇지? 야, 호흡이 아주 척척 맞아요. 와, 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연습 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잘라. 와, 와. 아줌마 여기요. 잠깐만 기다려요. 진짜 그야말로 쇼래요. 정말 신명나고. 딱딱한 엿을 어떻게 이렇게 딱딱 쳐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와. 이게 방송하면서도 이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쉬워 보이도 이걸 대고 치고 하는 게 리듬 타는 게 이게 1, 2년 해서 되는 솜씨가 아니에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니 이게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부르는 차이죠. 와. 자 일단 품바부부. 신나게 한번 놀았는데요. 네, 너무 신났어요. 나오자마자 엄청나 네. 어떤 그 각스리 공연을 보여주신 각스리 부부. 일단 본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결혼 18년 차 각스리처럼 성진 인생을 사는 각스리 부부 남친도 신명수가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요 여자분이요 분장 지으시면 되게 젊으실 것 같아요. 네.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고요. 20살 20살 차이 나는 커플인데 부부일 리가 없다. 네, 그냥 일만 같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무리 그 부부가 닮는다고 해도 네. 두 분이 너무 닮으신 게 약간 진짜 온우이 같아요. 뭔가 혹시나 그 각스리 부부가 공연 팀 중에 많습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장에서 활동하는 부분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제처이자 예. 또 유익이랑 예. 파트너이자 부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혜미 씨 오늘도 어떻습니까? 제가 95년도에 품바를 했었어요. 각시 품바를 했었었는데. 아 그래? 두 분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게 네. 제가 품바로 인해서 제 남편을 만났고 또 품바와 함께 제 남편이 같이 무대도 섰었어요. 아 진짜요? 네 똑같이 제가 공연하러 다닐 때 옆에서 북을 쳤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박기빈 씨가 그럼 공연하시고 네, 남편분의 인연을 맺기 전에 관객으로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네 관객으로 와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두 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쯤부터 시작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저는 지금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됐고요. 글쎄 이 사람은 저 결혼한 생활한 지 18년 정도 됐는데 언제쯤 시작하는지 정확히 그걸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가게를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사람
따라다녔어요. 이제 행사를 이제 전국으로 다니니까. 네. 다니면서 한참 바쁠 때는 엿을 잘라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엿을 좀 잘라서 담으래요. 그래서 그냥 사복을 입고 잘라주다가 어느 정도